예, 보신 것처럼 후보들의 신경전은 정말 치열했습니다. 당정 분리와 이른바 윤심을 두고 여론조사 선두권인 김기현, 안철수 두 후보가 맞붙었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 코너에선 네 후보 모두 진땀을 뺐습니다.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기현, 안철수 후보는 당정 분리에 대한 입장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. 별거 관계가 된다면 당이 큰일 난다. 그러면 총선에 진다. 우리가 필요할 때 할 말을 하는 거, 그게 여당.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특정 후보에게 있다는 윤심 논란에 대해선 후보 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. 대통령실의 지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죠? 뭐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글쎄 뭐 그거는 저는 네,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우리 저는 당심을. 네, 물론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. 윤심은 없다. 뜨거워진 토론 열기를 식히려는 취지에서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밸런스 선택 코너에선 후보들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계 장재원 의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택했고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 좀 더 오래됐습니다.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재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. 황교안 후보는 한동훈 장관보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은 잘 알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어요. 안 후보는 전 재산과 대통령 중에선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네,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,500억을 기부했습니다. 변호사인 천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중에선 조 전 장관 사건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이거는 거의 대하드라마 수준이고요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